안녕하세요. 연세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받고 교정 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채득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치아 모형, 그리고 입안 사진, 입안 카메라로 찍는 입안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 사진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을 여러 가지 종류를 촬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라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볼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추가적으로 촬영하는 이제 치근단 방사선 사진, 그리고 옆모습을 볼 수 있는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그 다음에 앞모습을 볼 수 있는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그리고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성장 치료를 할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안부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손하고 손목 뼈를 보는 성장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CT를 찍어서 치아의 3차원적인 위치를 같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치아 모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환자분께서 교정 진단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입안을 보고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이가 어떻게 물리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거나 치아 크기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집에 가시면 제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지금 입안 상태를 온전하게 똑같이 복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제가 그거를 환자분이 없는 때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는 이제 본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재질의 그런 인상재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틀에 담아서 이렇게 본을 뜨고요. 그렇게 한 인상재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런 이제 치아 모형, 이제 진단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사진도 같이 촬영을 하는데, 입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모형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입안의 상태를 기록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석고 모양 그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치아의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도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잇몸이랑 이사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보여드리기가 쉽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기도 더 좋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 구내 사진도 꼭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구내 사진은 보통은 이제 5분할 사진으로 많이 찍고요. 정면 사진, 그 다음에 우측에서 본 사진,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본 사진, 그 다음에 위쪽 교환면 사진, 아래쪽 교환면 사진, 이렇게 5군데를 찍고, 이거를 통해서 보통 확인하는 거는 이가 얼마나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다음에 어금니 나 앞니가 물리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위아래 중심선이 어떻게 맞는지, 이 정도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교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진단을 한 경우라서 지금 보시면 송곳니 부분이 잘 안 물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금니 물리는 것도 잘 맞지 않고 중심선이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 안 사진을 봤으면 얼굴 전체적인 사진도 봐야 하는데,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교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아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나 발치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기 아동들에 있어서 턱 성장을 하는 치료를 하거나 하면 얼굴 모습, 그러니까 안모 자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구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가지를 찍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입술을 가볍게 담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을 보고 이제 웃는 모습, 스마일 사진을 하나 찍게 되고, 그 다음에 45도 옆으로 돌아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90도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통 사진을 4개를 찍고요. 보통은 한쪽으로만 45도, 90도 돌아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양쪽에 비대칭이 심하거나 하다면 양쪽 모두 이제 옆모습을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이제 얼굴의 비대칭, 예를 들어서 턱 끝 부분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거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이 이제 눈하고 평행을 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환자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눈을 가려서 표시했지만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이제 눈도 같이 보고 얼굴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눈의 그 이은 선, 양쪽 눈을 이은 선과 입술 라인이 평행해야 이게 어느 정도 대칭이 맞다고 보고, 이게 한쪽으로 많이 틀어지면은 입술 자체에도 비대칭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웃는 사진에 있어서는 그 교합 입술뿐만 아니라 교합 평면 자체가 틀어짐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중심선이 얼굴의 중심선이랑 맞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도, 90도 사진에서는 이제 얼굴의 옆모습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코끝이랑 턱끝 기준으로 해서 이은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얼굴의 중안모, 가운데 쪽 안모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골격적인 이상이, 위턱과 아래턱에 골격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안모를 확인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양악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중안모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안모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얼굴의 볼록함 이나 오목함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가지 촬영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촬영 많이 하는 게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꼭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치과에 가면 이제 당연하게 다 찍는 루틴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위아래 이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래 턱뼈의 모양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턱관절 모양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파노라마 사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는 치아의 개수, 치아가 개수별로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정적으로는 그런 치아의 위치, 뭐 매복이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뭐 이상한 데서 났거나 그런 위치의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오른쪽은 다 발치를 했고 왼쪽에만 위아래가 다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발치 교정을 위에만 해가지고 지금 치아가 두 개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확인을 하냐면 이제 전체적인 잇몸 레벨을 좀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에 보통은 머리 부분 정도까지는 잇몸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잇몸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나 앞니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파노라마 사진은 저희 몸은 3차원이잖아요. 얼굴은 3차원인데 이거를 지구본처럼 2차원으로 펼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는 특히나 왜곡이 많고, 또 저희 그 경추, 척추랑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사진을 좀 추가적으로 찍습니다. 보통은 위아래 앞니 부분은 저희가 루틴하게 이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잇몸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아 뿌리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노라마 사진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또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치나 많이 썩은 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는 거는 좋은데 이제 단점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뭐 충치가 발견되거나 다른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부위에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 이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진은 이제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찍어야 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옆모습 얼굴 사진처럼 이제 코끝과 턱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술이 얼마나 나와 있고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얼굴 사진이랑 다른 점은 이 사진은 이제 방사선 사진이기 때문에 뼈를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위턱뼈, 아래턱뼈가 어떻게 위치를 하는지 지금 보시면은 위턱뼈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윗니들이 있는 거고요. 아래턱뼈는 이렇게 쭉 해서 턱관절 쪽까지 연결돼 있는 이 뼈가 아래턱뼈인데, 이제 위턱뼈에 특정한 점과 아래 턱뼈의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위턱과 아래턱이 얼마나 나오고 들어갔는지 이 각도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위턱과 아래턱이 위치가 잘 맞는지, 위턱이 너무 나오거나 들어가진 않았는지, 아래턱이 너무 나오거나 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턱뼈의 위치에 따라서 이가 물리는 것도 당연히 달라지고, 만약에 이제 성장기의 아동이라면은 이 턱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턱뼈를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인은 그렇게 못하지만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는 어떤 턱뼈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에 있어서는 턱뼈의 위치를 수술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지만 지금 턱뼈와 위턱, 아래턱뼈가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맞춰서 절충적으로 교정치료를 할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턱뼈의 위치를 꼭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앞니의 각도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데요. 위 앞니의 각도, 그 다음에 아래 앞니의 각도가 이제 각각의 턱뼈랑 어느 정도 각도를 이루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너무 뻗어져 있거나 너무 세워져 있지 않게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절충 치료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맞추는 게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턱뼈 중에서도 잇문뼈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잇문뼈 안에 웬만하면 이가 다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뭐 발치를 할지 비발치를 할지 아니면 이를 얼만큼이나 앞뒤로 움직일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은 이제 이거를 분석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모습 방사선 사진도 촬영하게 되는데, 이거는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비대칭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모습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칭,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선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수직선을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했을 때 턱 끝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비대칭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위턱과 아래턱뼈의 이제 옆 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경도 교정할 때 있어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위턱과 아래턱의 폭경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특히 보통은 위턱의 폭경이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폭경을 늘리는 이제 뭐 악궁 확장 장치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치아 모형상에서도 치아가 물리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서 이제 성장기 아동에 있어서 이제 성장 치료를 언제 해야 할지 결정을 할 때 수안부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손 사진을 찍는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이 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성장이 많이 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옆모습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치과교정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긴 뼈랑, 보시면 긴 뼈랑 짧은 뼈가 있는데요. 긴 뼈랑 짧은 뼈 사이의 간격이 넓고요. 그 다음에 이 짧은 뼈가 별로 발달 안 해서 평평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단계까지 있는 걸 보시면 점점 이 뼈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끝에가 뾰족뾰족 올라가서 이렇게 캐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 긴 뼈와 짧은 뼈 사이가 완전히 붙어버려서 한 뼈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뼈들이 그렇게 먼저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손목뼈까지 짧은 뼈와 긴 뼈가 다 붙으면서 성장이 완료가 되고요. 이 짧은 손가락 뼈들 중에서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어디가 먼저 되고 어디가 좀 나중에 되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몇 단계다 몇 단계다 몇 단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단계일 때 성장이 최대니까 그 직전에 이제 성장 교정을 시작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성장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장 교정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붙이는 브라켓 교정으로 들어가야 할 때 너무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성장 항암 치료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턱의 변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붙이는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붙이는 교정을 시작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양악수술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 이제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양악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또 턱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에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성인에 있어서는 찍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CT를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송곳니가 매복이라든지,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꺼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 뭐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랑니가 있는데 이거를 발치를 해야 하는데 신경관이나 다른 치아에 걸리지는 않은,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이제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봐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CT를 찍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메디컬 CT처럼 그 방사선 조사량이 큰 CT가 아니라 치과용 CT는 이제 콤빔 CT라고 해서 그 해당 부분만 이제 방사선 노출량을 작게 해서 찍는 CT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도 그냥 해외여행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탈 때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단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체득하고 그거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환자분께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과에 오면 당일날 바로 치료 계획이 나오지 않거나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진단을 하는 과정이나 진단하는 장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치아 모형을 인상을 체득을 하는 대신에 3D 구강 스캐너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병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병원의 내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